굿모닝 365일 탄생화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5월 3일의 꽃 금잔화 꽃말의 이별의 슬픔입니다. 꽃잎이 반쯤 오므렸을 때 금잔처럼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름이 붙었습니다. 이 멋진 주황색 이 잔을 닮았지만 이 흐리면 꽃잎을 완전히 접어버리는 1년 초하류입니다. 보통 이제 메리골드의 한 종류로 취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메리골드랑은 좀 속이 다른 식물입니다. 지금 이제 분화나 화단호, 화단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. 보통은 이제 이 가을이나 봄 사이에 그 씨앗을 뿌려서 이 봄부터 이제 꽃을 보는 이제 1년초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. 이 꽃이 예뻐서 이렇게 화단에 다른 것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리기도 하고 이 모아 심어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냅니다. 이 국화과 집안이고 유럽 남부라든지 이제 북아메리카 고향입니다. 꽃잎을 말려서 차나 이제 목욕재로 사용하기도 하지요.